네, 이번 시간에는 오토스케일링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맥에서 오토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도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바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 링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Auto-Scaling Command Line Tool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저기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여기 다운로드 폴더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Auto-Scaling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요 버전이죠. 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제맥 같은 경우는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아예 압축을 자동으로 풀어줬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파일을 여러분이 그 유저 로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터미널은 요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이 터미널이 요 덱에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없다면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돋보기를 클릭하고요. TER MINAL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나오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이 터미널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터미널은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해볼까요? cd 그리고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기호인 물결을 쓰시고요. 슬래시 그리고 대문자 down 그리고 끝에 s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시면 자, 현재 다운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을 검색해 보면 방금 제가 다운받은 오토스케일링 1.0 블라블라라고 하는 파일 디렉토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를 여기다 놓고 하셔도 되지만 저는 usr 즉 유저라고 부르죠. 유저 슬래시 로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얘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mv, mv는 move라는 뜻이죠. 이동한다는 뜻이고요. 자, auto 입력하고요. 자,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슬래시는 없애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슬래시로 시작하면 루트라는 뜻이죠. 유저, 로컬, 그리고 auto-scaling 이라고 입력하고 자, 똑같은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요. 엔터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이동시킨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cd slash user local auto-scaling 엔터를 땅 치고 ls-al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디렉토리 안에 요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파일을 이동을 시켰으면 이제는 환경 변수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환경 변수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aws underbar auto underbar scaling underbar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입니다. 자,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명령은 자, export라고 하는 겁니다. 자, export 그리고 aws 여기 안 보이고 있긴 한데 언더바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언더바 오토 언더바 스케일링 언더바 홈은 그 오토 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 설치되어 있는 이 패스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요 패스가 요 환경 변수로 지정이 돼서 오토 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 저 환경 변수를 사용해서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을 실행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요 경로는 여러분이 오토 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을 설치한 경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것은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설치한 경로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저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을 copy and paste해서 제그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카피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그 인터페이스인 터미널로 들어가서 여기서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자,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됐고요. 세팅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echo $aws auto scaling home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expor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 저의 세션 안에서만 유효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로그인을 하거나 컴퓨터를 껐다 키게 되면 이 환경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이 환경 변수가 세팅되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vi 물결 자신의 디렉토리를 의미하죠.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자, 이때 자바는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요 환경 변수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하기 전에 자바를 먼저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환경 변수입니다. 요 환경 변수의 밑에다가 이 aws home 뭐 디렉토리 관련된 환경 변수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o라는 키를 단축키 o를 누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를 해서 아이고 다른 게 들어왔네요. 자, 다시 시도해 볼게요. 자, 페이스트 해서 export aws auto scaling home 그리고 그 경로를 지정을 하고 끝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입력한 다음에 자, 여기 insert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vi가 입력 모드라는 거죠. esc 키를 누르면 insert가 사라집니다. 명령어 모드로 바뀐 거고요. 콜론을 누르고 wq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배시_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 저장이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새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창을 열 때는 커맨드 라인 T키를 단축키로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새로 세션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echo 그리고 aws auto scaling home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aws home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이 .배시_프로파일이란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와 관련된 것을 잘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것이 이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실행이 되면서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되고 aws auto scaling 이 툴이 저 환경 변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path를 지정을 할 건데요. 이 path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path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디렉토리에 있건 간에 이 path로 지정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이 운영체제가 뒤져서 그 파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 autoscaling과 관련된 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걸 안 하면 autoscaling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항상 이동해서 거기서 명령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export 명령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에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path라고 하고 는 $path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쪽에 있는 이 path는 뭐냐면 기존의 path 환경 변수에다가 새로운 path를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ws auto scaling home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 echo $를 했었죠. 이건 뭐냐면 이미 세팅되어 있는 환경 변수 aws auto scaling home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다가 슬래시 bin 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실행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path에다가 추가를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고 그 다음에 제가 as-cmd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uto scaling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항목들이 출력되는
이 리스트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실행한 이 환경 변수도 우리가 이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하려면 불편하니까 자, 또 마찬가지로 배시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배시 프로파일 엔터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WQ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자, 탭키를 누른 다음에 자, 커맨드 라인 커맨드 T 단축키를 눌러서 새로운 탭을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as-cmd라고 입력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 리스트가 출력되면 예, 정상적으로 패스를 잘 지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보안과 관련된 설정인데요. 여러분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사람이 정당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Security Credential이라고 하는 페이지의 정보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요구할 거니까요.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cess Credential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Access Key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링 이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액세스 키 ID라고 하는 값이 있고 이 Security Access Key라고 하는 요 값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커맨드 라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터미널로. 자, 터미널에서 여러분의 그 오토 스케일링 커맨드 라인 툴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cd user local 그리고 autoscaling 이런 디렉토리에 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 credential file pass template이라고 하는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파일은 템플릿 파일이에요. 저 파일의 내용은 자, 저 파일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요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vi credential 요걸 카피를 할게요. cp는 카피라는 뜻이고요. credential file pass.template이라고 첫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인자로는 credential이라고만 지정을 하고요. 엔터를 딱 치면 자, ls-al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credential이라는 파일이 복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vi를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access key로 넘어가서 이 access key id에 적혀있는 것을 카피해서 다시 자, 터미널로 돌아간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Secret Access Key는 비밀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유출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Show 버튼을 눌러야지만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다시 vi로 돌아온 다음에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WQ를 눌러서 복사를 저장을 하면 credential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우리가 사용할 security 키와 ID가 저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생성한 credential이라고 하는 그 파일의 권한을 600으로 주라는 뜻입니다. 6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credential이란 파일의 읽기와 쓰기 권한만 소유자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즉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 파일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이 파일을 실행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권한을 해서 이 보안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돌아가서 chmod 그리고 600 credential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ls-al을 해서 credential이라고 하는 파일을 보면 요 앞쪽에 rw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제가 선택한 이 세 개의 자릿수가 rwx인데 그 중에서 rw가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자면 소유자만 read와 write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export AWS credential 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만들어서 방금 우리가 만든 이 credential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토스케일링 도구가 실행이 될 때 지금 우리가 생성한 AWS credential 파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credential 파일, 즉 이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토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치면 자, echo aws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경로가 잘 출력되고 있죠. 그럼 이게 휘발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bash 프로파일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그리고 새로 열어서 echo aws credentials credential 파일을 해주면 이렇게 경로가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잘 환경 설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인증까지 제대로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을 실행시켜 보시면 됩니다. as-ds까지 치고서 탭키를 누르시면 describe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그럼 거기에서 l치고 탭을 누르시면 런치 컨피규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저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 이 정상적으로 인증과 관련된 설정까지 다 맞추신 겁니다. 자, no launch configuration fou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생성하지 않았다라는 에러 메시지긴 하지만 예, 요 메시지가 출력된다는 것은 인증이 정상적으로 돼서 현재 configuration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잘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인증에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예, 이 명령이 실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출력한 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할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오토스케일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따라가시면서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토스케일링 이번 수업을 끝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이 액세스키라고 하는 것은 유출되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업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액세스키가 유출되었죠? 물론 여러분이 저한테 나쁜 짓을 하진 않겠지만요. 그런 경우에 이 액세스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자, make inactive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delete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방금 사용했었던 액세스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이 지역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역. 영어로는 리존이라고 하죠. 자, 지역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는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쿄, 싱가폴, 또는 뭐 호주, 뭐 이런 식이죠. 바로 그 다양한 인프라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인프라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기능이 바로 리존에 대한 기능인데요.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환경 변수의 이름은 aws underbar, auto underbar, scale underbar, URL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에 따라서 이 기본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본 지역을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다양한 지역의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걸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 명령을 입력할 때마다 지역에 대한 인자를 제공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반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여기 있는 내용은 자, 여기 보세요. AP-NE1이라고 되어 있죠. AP는 아시아 태평양이 되고요. NE는 예, 동북아시아라는 뜻이겠죠. 1번은 아마도 일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URL은 도쿄를 지정하는 엔드포인트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지역을 사용하고 싶다면 지역별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요 링크를 클릭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어볼게요.
자, 터미널을 열고요. 여기다가 방금 익스포트된 내용을 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bash profile 여기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끝에다 추가해주고 자, W키를 해서 저장을 하면 모든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